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라스트의 인입니다. 최인. 네, 오늘은 제가 이제 우리 막내들 혁이, 원준이, 예준이의 수능 도시락을 사주기로 예전에 약속을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한번 열심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 텐데 오늘 만들 메뉴는 총 5가지랍니다. 1번 유부초밥, 2번 두부계란국, 3번 계란말이, 4번 소야볶음, 5번 소불고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능날 되게 어머니께서 맛있게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가지고 제가 한번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보겠습니다. 신선하고 계란, 없으면 섭섭한 파, 그리고 얼큰한 청양고추를 조금 넣어서 우리 막내들의 속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부족한 것보다 많은 게 좋아요. 이제 계란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머니께서 아침에 간단하게 많이 해주셨거든요. 한번 그 감상을 제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선한 영양만이에요. 여러분, 계란 껍질은 일반 쓰레기예요. 음식물 쓰레기 아니랍니다. 6개를 주고 계란입니다. 이거를 계란을 찔러서 돌림판. 원진이가 열심히 돌리고 있죠. 물에 넣을 때는 넣고 나서 바로 또 휘저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계란이 또 다 너무 풀어지기 때문에 계란이 좀 뭉쳐지면 식감을 위해서. 자, 준비 다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이시나요? 이제 계란물이 이렇게 잘 풀렸는데 다음으로 해줘야 될 건 이제 파를. 파는 항상 조심히 쓰셔야 돼요 여러분. 참고로 찌개용 두부랍니다. 자, 여러분 다 잘랐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한 입에 먹기 좋은 이 사이즈 야들야들한 두부. 너무 다 계란이 흩날려서 그러면 식감이 없어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렇게 그냥 구워요. 계속 기다려요. 그러면 계란이 안에서 조금 익어가지고 이제 좀 뭉쳐지겠죠? 그러면 이제 먹을 때 좀 더 식감이 좋아서 좋답니다. 보시면 보시오란다딱 보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막 흩날리잖아요. 그래서 좀 기다려줘야 돼요. 좋아 좋아, 맛있어 보여. 그럼 여기다가 이제 손질된 거를 한 번에 다 그냥 떨어뜨릴 거예요. 고추를 잘 자르고 이거를 한 번에 넣어보겠습니다. 파랑 고추를 넣고. 벌써부터 이쁘죠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맛도 중요한데 보는 맛도 중요해요. 먹는 맛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두부를 넣으면 넘치려나? 넘치면 안 되는데? 넘치면 안 돼. 이제 간만 해주면 되는데 저는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계량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계량을 안 하고 조리를 하시는 걸 봐가지고 저도 계량을 안 하고 대충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까지 한 스푼 반 간이 덜 됐다 싶으면 그때 소금으로 간을 해볼게요. 바글바글. 계란국을 했으니까 바로 계란말이를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달걀말이는 계란을 좀 많이 까셔야 돼요. 생각보다 달걀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열심히 휘저어야겠죠? 조심히 까셔야 됩니다. 이것도 다쳐요. 베이비 같은 알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 깔 때가 제일 무서워요.
생각하지. 여전히 싫어하는 그런 멋진 아들이죠. 다간 넣어주시면 돼요. 가차없이. 초반에 살짝 중불로 했다가 약불로 줄여서 살짝 계란말이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인내심. 이렇게. 이렇게. 이거 길 팬을 둘러. 자, 여유 올라왔다 싶으면 우선은 3분의 1 정도를 넣어줍니다. 밑면이 익을 때까지 켜줄게요. 이렇게 익는다 싶으면 이제 약불로 줄여서 들어와서 이렇게 잡아요. 이거는 양이보다는 여기서 조금 더 추가해 줄게요. 자, 이렇게 끝부분을 좀 남겨요. 남겨서 끝부분을 좀 남겨야 돼요. 다시 또 이 위에부터 물을 다시 추가해요. 추가해서 익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좀 식어준다 싶으면 이렇게 모양을 잡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메뉴 뭐라고 하죠? 제가 소야볶음이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케첩을 까먹었어요. 고추장이랑 설탕이랑 이렇게 제가 섞어서 예전에 제가 하던 방식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으면 저와 감독님들 뱃속으로 들어갈 거니까 많이 하겠습니다. 감독님 식사하셨나요? 그렇답니다. 여러분 다 쓰겠습니다. 저희 감독님들께서도 감사하게 제가 만든 음식을 좋아해 주셔서 이번 신대파리를 제가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로 잘라줍니다. 구우면 벌어지면서 문어가 돼요. 칼로 자르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는데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가위로 다 잘랐어요. 넣고 골고루 잘 익힐 수 있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이거를 투하 같이 한번 더 싹 올려주고. 오, 벌써부터 여러분 색깔 보이시나요? 다 철지 않나요? 이거를 넣어볼게요. 이제 하면서 물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뭐 계란 부분을 이렇게 물을 넣어서 볶아볼게요. 어우, 기가 막힌다. 짜잔, 드디어 네 번째. 사실 하이라이트죠. 이제 이걸로 소고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늘은 많을수록 좋다고 하셨어요. 우리 한국인이 또 면역력이 뛰어나잖아요. 다 이 마늘 덕분이죠. 뿌려! 재워! 양파도 이제 하고 간장, 설탕, 참기름 그냥 다 들어가면 돼요. 자, 시작! 때려 박아서. 아, 이게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와. 제가 또 절대 시중에 파는 양념을 절대 안 씁니다. 이게 고집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그런 걸 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자연스럽게 그런 거 없이 요리하게 됩니다. 어머니 막 미원 이런 거 절대 안 쓰시는 거예요. 오, 이렇게 또 여러분 보시나요? 보시나요 여러분? 짜잔.
만족.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죠. 요초밥을 만들 건데 일반 요초밥이 아니라 크리미가 올라간 요초밥과 스팸이 토핑된 요초밥을 만들 거랍니다. 시작! 자, 설치죠. 벌써 밤은 냄새가 이미 완성됐어요, 여러분. 짜잔, 예쁘게 볶고 비벼진 것 같나요? 밥을 이렇게 예쁘게 비벼서 이제 육안에 넣을 거예요. 어떻게? 토핑과 함께. 이렇게 뭉개서 이렇게 뭉개버리면 됩니다. 손 깨끗하게 씻었으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걱정 말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가라. 여러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어머나, 여보세요. 어머, 이렇게 귀여울 수가. 이렇게 크림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좀 눌러 담아줄게요. 어, 너무 귀여운데? 어머나, 짜잔. 하나, 이제 35개도 써야 돼요. 피디님 그거 아시죠? 뚜루루루 하면서 다 싸져있는 그 편집. 네, 이제부터 우리 혹시 길어질 것 같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한참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말없이 한번 싸게 말해보겠습니다. 고! 본격적으로 이제 옮겨 담는 일만 남았는데 옮겨 담기 전에 한 번씩 다 데핀 후에 옮겨 담도록 해보겠습니다. 셋. 여기는 3개씩밖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짜잔! 와, 진짜 꽉꽉 눌러 담겼다. 국물을 많이 주고 싶기도 한데 건더기가 진짜 맛있기 때문에 건더기랑 같이. 여러분 드디어 완성했어요. 아, 자취의 박수. 예, 다 했다. 여기다가 또 수저통도 이쁘게 있어요 여러분. 짜잔, 세 개가 드디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취의 박수. 와, 드디어 끝나게 되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제가 정말 열심히 뭘 만들어 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만드는 모습 잘 지켜보셨나요? 다음에는 열링님들께 꼭 이렇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우리 이 모습을 보고 있을 원준이, 혁이, 예준이, 얘들아 형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거든.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숨을 잘 보고 가겠지. 아마 이거 먹으면 잠이 확 깰 거야. 너무 맛있어서. 진짜 잘 먹어줬으면 좋겠고, 형이 진짜 열심히 만들었다. 영상 꼭 챙겨보고 알겠지. 이 모습 다 담겼을 거니까. 맛있게 잘 먹고 수능 화이팅이다. 화이팅. 지금까지 열심히 도시락 만들게 해보았는데 우리 엘링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엘링분들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우리 수험생 여러분 꼭 수능 잘 치시고 오셨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또 조심히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내 우리 엘라스트가 응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편히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수능 건강하십시오. 파이팅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최인이었습니다. 안녕. 드디어 수능의 날이 밝았습니다. 화장실을 지우고
안녕. 도시락 잘해줘서 고마워요. 잘 먹어. 아,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수능 잘 보거라. 수능 대박을 바라면서 파이팅. 오케이. 안녕히 주무십시오. 잘 가겠습니다. 예. 바이바이. 네, 여러분, 드디어 수능 끝나고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와! 아, 또 오늘 이니 형이 해준 도시락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밥이었어요. 계란국이었는데요, 밥이었고요. 또 불고기랑 소세지인데 밥이었고요. 이거 유부초밥까지 깍쓸이었습니다. 이니 형 진짜 너무 잘 먹었고, 진짜 이니 형이 요리 솜씨가 갈수록 더 성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대박입니다. 정말 요리사를 해줘 될 정도. 2021학년도 수능 끝.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수능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인형이 도시락 사줬는데 이따가 밥 먹을 때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보시는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오늘 수능 보신 모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이니 형이 사준 도시락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니 형한테 이따가 가서 고맙다고 얘기할 거고요. 오늘 수능 보신 모든 분들 고생하셨고, 보신 만큼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준입니다. 오늘 진짜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너무 힘이 됐던 게 우리 이니 형이. 와,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그 인형 표 수능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와. 와. 진짜 짱이에요. 와, 인형의 요리 실력이 담긴 음식들을 수능 날 마음껏 먹을 수 있다니. 인형, 진짜 감사해요.